아까 이게 비즈니스 뭐 사무 환경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진심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궁금해하신 노트북 얇게 썰어서 단면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로터 테크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제인테크 리뷰의 개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이한 제품 두 개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노트북인데 스크린이 두 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트북인데 스크린이 360도 뒤로 젖혀집니다. 오늘 에이수스의 젠북 듀오 그리고 젠북 플립 제품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이수스가 좀 약간 특이한 제품들 많이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오늘 가지고 내온 제품들도 좀 특이하죠. 젠북 듀오 같은 경우에는 듀얼 스크린을 가지고 있고 플립은 이렇게 360도 젖혀지는 제품이니까요. 그렇죠. 뭐, 트윈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선보인지가 돼가지고 많이 익숙해지긴 할 건데 젠북 듀오 같은 이 녀석은 거의 뭐 새로운 녀석이긴 하죠. 맞아요.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 에이수스라고 부르긴 했는데 근데 저 이거 사실 들어오기 전까지 아수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사람들이 아수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에이수스 혹은 뭐 에이서스 혹은 뭐 아서스 뭐 에이서스 에이수스 막 사람마다 부르는 게 다 달라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아수스인 줄 알았어요. 뭐 이게 그냥 발음하면 그냥 아수스 같아 보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이수스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2010년부터 우리 화명을 에이수스로 불러달라라고 국제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해요. 아... 본인들도 약간 이게 네이밍이 애매하다는 걸 좀 느꼈었나 보죠. 네네. 혹시 그거 아세요? 이거 SNSV 그 밈 아시나요? 그쵸. 예전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떴었던 그런 밈이 있긴 하죠. 제 SNSV 노트북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접어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SNSV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SNSV 아니고요. 아수스, 아서스 아니고요. 그리고 에이서스도 아니고요. 에이수스 제품입니다. 에이서스의 젠북 듀오 그리고 젠북 플립. 사명 완전 확 각인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젠북 듀오는 정말 특이합니다. 이 메인 스크린 밑에 또 다른 스크린, 이 절반짜리 스크린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스튜디오가 밝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할 건데 지금 이게 듀얼 스크린이 달려 있는 거고요. 둘 다 터치되는 스크린이에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뭐 폴더 같은 걸 띄우고 위에서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부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젠북 듀오는 듀얼 스크린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사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할 때 가끔 추가적인 이제 작업 공간이 아쉬울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다 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 밑에서 이제 타임라인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폴더를 띄워놓고 어셋을 이렇게 끌어모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조금 더 와닿는 비유를 해드리자면 그냥 게임하면서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저도 게임하면서 동영상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많이 보고 노트북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게임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는 편인데 그렇죠. 노트북 하나에다가 게임을 하면서 영상까지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진짜 그렇죠. 정말 신세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사실은 게이밍 노트북, 에이수스의 게이밍 노트북에서 기반한 제품이라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이 위에 공간이 이제 비어있고 키보드 덱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ROG 제피러스 시리즈에서 있었던 설계이기는 해요. 네네. 그때는 쿨링 공간 때문에 위를 비워놨었던 거긴 한데 그때는 쿨링 공간 때문에 이 위를 비우고 여기 위에다 쿨링팬을 만들어준 다음에 키보드 덱을 내렸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다 남는 공간을 그냥 이렇게 그냥 쿨링팬만 달아두니 조금 아깝다. 듀얼 디스플레이를 달아보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 스크린패드라고 불리는 이 키보드 위쪽에 있는 이 패드를 한 번 더 써보니까 확실히 신박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이 제품을 받기 전에는 네. 아 이거 그냥 좀 겉보기용으로 달아놓은 거 아닌가 좀 속된 말 했으면 돈지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좀 약간 너무 플렉스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작업해보니까 확실히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저는 문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서를 보면서 그러면서 다른 작업물들을 보면서 그걸 보고 이제 같이 이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문서 창을 위에다 띄워놓고 밑에다 작업물들을 깔아놓으면은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또 핫한 액세서리가 휴대용 모니터거든요. 아. 근데 이게 휴대용 모니터 없이도 이제 노트북 자체적으로 이런 기능을 지원한다는 게 그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스크린패드에는 특이한 기능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보시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메뉴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그래서 뭐 밝기 같은 경우도 뭐 조절하는 건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필기를 해야 된다 할 때 여기 밑에 있는 키보드가 손에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아예 비활성화 시키는 버튼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듀얼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면 배터리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쓸 때 아예 꺼버리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사용자 취향에 맞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어판 기능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같이 딸려서 나오는 번들 프로그램 같은 그런 기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도비 시리즈에만 아직 적용이 된 거긴 한데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 이런 걸 작업을 할 때 밑에 전용 툴바를 띄워놓을 수 있어요. 이건 ASUS에서 직접 인터페이스를 짜준 건데 뭐 볼륨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타임라인 스크러빙하는 이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두 시간 동안 또 리뷰를 했던 것 중에 자주 이야기가 나왔던 게 에르골리프트 힌지잖아요. 그렇죠. 이 제품도 에르골리프트 힌지를 적용해가지고 노트북을 열 때 밑판이 이렇게 들리도록 돼 있는 그런 설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스크린 패드도 노트북을 열 때 같이 들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대 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1세대 버전에서는 이게 안 올라가서 시인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2세대 오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시인성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1세대 제품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딱 밑에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고개를 굽혀서 봐야 좀 시야각이 좀 나오는 편이었고요. 하단에 있는 스크린 패드가 조금 더 시야각이 안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젠북 듀오가 베젤이 하단 베젤이 엄청 넓어요. 아. 그래서 밑에 있는 에르골리프트하고 이 스크린 패드가 올라오면서 이 베젤을 가려준다는 이제 그런 특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소를 더 말씀드리자면 통풍이 이제 하단 부분에 바람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스크린 패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통풍이 하단에서만 되는 것보다 상하단 모두 다 되니까 이제 발열제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들리면서 그러면서 양쪽에서 통풍이 이루어지니까 발열 관리가 되게 잘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럼 성능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이 녀석이 인텔 i7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거 레이크 신형 CPU인데 옆에 있는 그 젠북 플립하고 똑같은 CPU이긴 해요. 같은 CPU면 성능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긴 한데 CPU 성능만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30% 가까이 차이가 났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도 발열 제어가 좋다 보니까 젠북 플립보다 20%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같은 내장 그래픽에 같은 CPU에 같은 램까지 쓰는데? 네, 그렇죠. 램 용량도 동일하고 램 클럭도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두 제품이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설계단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두께를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젠북 플립이 나쁘다는 건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가벼운 트위너 같은 경우는 발열 설계가 조금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젠북 듀오가 발열 설계를 되게 잘한 편이다. 이 듀오가 듀얼 스크린 같은 제품이었다면 플립은 지금 보시다시피 365U 이렇게 돌아가는 제품입니다. 네. 마치 트위너 노트북은 네.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이제. 저는 사실 트위너를 많이 써본 경험은 없어가지고 남들이 쓰는 것만 써보고 이걸 제가 써본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진짜 그냥 큰 태블릿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베젤이 조금 넓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네네. 이게 아무래도 손으로 쥐는 기기다 보니까 베젤이 좀 약간 있어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걸 감안해도 살짝은 조금 넓은 것 같다는 의견이긴 해요. 그래도. 맞아요. 네. 이 베젤 부분은 사실 또 이해는 가고 근데 이게 무게가 좀 무겁긴 한데 그래도 좀 쓸만한 것 같아요. 이게 무게 한 1.3kg 정도 되죠? 그렇죠. 뭐 사실 태블릿이라 생각하면 많이 무거운 편이긴 하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써보니까 쓸 정도는 된다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태블릿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립감이라든가 무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루미늄 재질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긴 한데 지문이 좀 많이 붙긴 한데 이 제품 태블릿으로도 쓸 수 있고 노트북으로도 쓸 수 있고 2인1 제품인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노트북 형태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네. 에이스스에서 항상 자랑하는 에르골리프트도 여기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힌지 부분이 들려가지고 하판에 통기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노트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가장 이제 흔하게 사용하는 패턴이 이렇게 태블릿 모드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필기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고 그 노트북을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된다 보면 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무거운 편이라서 자주 이렇게 들고 다니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인1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거치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 유튜브 볼 때 너무 좋겠네요. 네. 누워가지고 볼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제품이 받아서 좀 며칠 써봤는데 확실히 느꼈던 게 이게 화질하고 해상도가 진짜 좋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4K OLED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4K 노트북은 사실 이번에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진짜 화질 너무 좋고 해상도 진짜 좋고 색감 진짜 잘 재현하고요. 이 3840 해상도가 노트북계에서는 진짜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끔은 이 13인치 모델에 이렇게 작은 스크린에 4K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시는데 요즘 스마트폰에도 이제 막 QHD다 뭐 이렇게 높은 고해상도가 들어가잖아요. 확실하게 텍스트 같은 세밀한 문서들을 보면은 해상도가 높은 거 체감이 되실 거예요. 네네.
이게 프리미엄 라인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다른 저가형 노트북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i5 모델로는 130만 원대거든요. 네네. 130만 원대에 4K OLED 트윈원 노트북을 구할 수 있다. 이거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품 각각의 장단점도 한번 짚어볼게요. 듀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듀얼 스크린의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를 처음에 장난감처럼 그냥 사용하다가 말 거면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그냥 휴대용 모니터를 달아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뭐 사용자의 창의력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타이거레이크 CPU가 발열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력 제한이 조금 들어가게 되면 성능이 확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젠북 듀오는 이렇게 쿨링 구조가 좋기 때문에 타이거레이크 CPU 성능을 온전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 원 버전에 비해서 시인성이 조금 더 좋아진 건 맞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는 제가 작년 모델을 써봐서 아는데 각도가 올라간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인성이 조금은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밝게 해줬으면 좋기는 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각도를 여기서 어떻게 더하는 건 힘들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리고 설계단에서 SSD 슬롯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좀 두꺼운 노트북이다 보니까 충분히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SSD 슬롯이 하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용량 확장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플립은 발열 이슈가 사실 좀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모든 트윈원 노트북이 거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거든요. 네네. 굳이 트윈원이 아니더라도 얇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다 발열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인텔 12세대 타이거레이크 CPU는 그 문제가 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뭐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작업하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는 수준이긴 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은 태블릿 모드를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은 이 통풍구가 바로 손에 닿거든요. 뜨거운 열기가 손에 느껴져요. 아, 저 사실 느낀 적 있었어요. 이거 네.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손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되게 막, 될 것 같이 뜨겁진 않았는데 뜨끈뜨끈해지니까 이게 겨울엔 좋은데 여름에는 이게 손에 땀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제품이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4K OLED. 저렴하게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 비교적 저렴하게 사실 여기에 그냥 갤럭시북 E12나 LG 그램보다 더 저렴한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가격에 이런 높은 해상도의 OLED 패널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두 제품이 디자인도 예쁘기도 하고 또 마감 처리가 되게 예쁘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디자인도 잘 뽑은 편이죠. 뭐 취향이 조금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상판 로고 각인도 깔끔한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헤어라인 패턴 들어간 것도 나름의 디자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두 제품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가격 얘기가 중요하긴 하죠. 둘 다 아무래도 특수한 기능성이 좀 들어가 있는 고급 제품이다 보니까 네네. 조금 비싸기는 해요. 젠북 듀오 같은 경우가 이제 상위 모델이 뭐 180만 원대 정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약간 옵션 타협을 하면 160만 원대까지 가기는 해요. 네네네. 사실 이게 작년 모델보다 조금 많이 비싸진 거기는 하거든요. 그렇군요. 1세대 단점을 거의 다 개선을 했지만 그만큼 비싸졌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플립은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해요. 트윈원은 이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물건이기도 하고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걸 만드는 게 좀 많이 익숙해져 있기는 하거든요. 공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160만 원대면은 최상위 모델로 구매할 수 있고 130만 원대면은 램하고 CPU를 i5하고 8GB로 타협을 해야 되지만 가벼운 작업만 하신다면 어차피 그렇게 고사양은 필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로 130만 원 구매하시면은 뭐 나름 OLED 4K치고는 가성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품들 결코 그렇게 저렴한 가격대는 아닙니다. 특히나 성능을 생각하시면서 구입하시기에는 조금만 아쉬운 제품인 건 사실인 거죠. 결국 다 이겁니다. 아, 그렇죠. 네, 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ASUS의 특이한 두 제품을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듀오 같은 경우는 듀얼 스크린을 쓴다는 것 자체의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플립은 좀 비교적 흔한 트윈원 제품이긴 하나 4K OLED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금 흔하게 볼 수 없는 제품인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워크플로우 환경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품들이 업무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가격 측면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구입하시기에 충분히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JNTech TV의 개사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개사장님께서 선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죠? 예, 그래야죠. 네, 그렇죠. 개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댓글 달아주시니까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저희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셔도 되고요.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제품, 신기한 제품들 또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제품들 들고 나와가지고 다루면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사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